예, 잘 살다가 왔습니다. 예, 한 달 그 구치소 갔다 왔습니다. 술 처먹고 길 가는 가시나 길 가는 가부 아줌에 반주 치마 올리면서 반주 봐라 하면서 올리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구치소 한 달 갔다 왔습니다. 아이스 깨기. 아이스 깨기. 진짜 개인적인 사정 맞다. 맞기는 맞네. 그냥 개인적인 사정. 사정 맞아요, 진짜. 사정 맞기는 맞다. 진짜 X 막히가지고 2주 동안 쉬었다. 그거는 맞아요. 그건 확실해. X 막히가지고. 꽉 막히거든. 오줌도 안 나왔다. 요르결석 때문에, 예. 수술 존나 크게 했어요. 원래 그 호수만 낀가가지고 그 결석 빼내면 되는데 두 개 다 막히가지고 수술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. 진짜 죽다가 살아났다. 죽다가. 진짜 죽다가 살아났다. 난 죽었구나 생각했다. 진짜. 병원에 일주일, 2주 동안 누워있다가 누워있는데 그 가래가 나오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가래를 못 뱉어가지고 산소 호흡기 차고 있었거든. 산소기. 코코맹에 끼우는 산소기. 그거 차고 있었거든. 가래 나올 것 같으면 무게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산소 채워주고 그랬었거든. 진짜 개고생하다가 이제 완전히 많이 나아졌습니다. 많이 나아졌습니다. 전화 쪽팔리더라고. 그 간호사가 꽃이 보고 있는 간호사도 있더라고. 그 구슬 박아놔가지고 좀 부끄럽더라고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요르결석 근리가 수술하고 전부 다 또 전부 다 검사 다 받아봤습니다. 폐검사, 간검사, 디스토마 검사, 예, 복부 CT, 뭐 전립선 싹 다 받아서 괜찮다더라고요. 딴 데는 이상 없습니다.